이게 왜 고려미 저렴이로 유명해졌지? 두 개를 섞어서 같이 바른다고 해도 요거에 이제 발끝에 가격도 못 비치거든요. 컬러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펄감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입술에 올리니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나 이거 썼잖아. 전설의 파데 썼잖아. 정말 왜 품절 대란 나는 자켓 너무 예뻐요. 대문아들 안녕하세요. 철문아입니다. 요즘 여러분 뷰티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려미 저렴이 템들이 비교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유명한 고려미 저렴이 템들을 모아봤습니다. 가격은 다른데 좀 비슷하다고 소문이 난 템들, 하위 호환 템들의 솔직 리뷰를 좀 남겨볼게요. 오늘 진짜 예쁜 템들 많으니까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바로 체크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직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SNS를 뜨겁게 달궜던 샤넬의 헬시 핑크랑 손앤박의 선셋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인맥을 조금 이용했어요. 요 샤넬은 예나가 보내줬고 요 선셋은 죽어도 못 구해가지고 제가 레모나들한테 스토리로 SOS를 쳤더니 역시나 당신들 최고야. 바로 레모나가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남길 수 있게 됐어요. 눈으로 볼 때는 와 컬러 진짜 너무 똑같다 싶더라고요. 발색은 헬시 핑크가 훨씬 더 쨍하게 잘 올라온 것 같아요. 볼에 올렸을 때는 헬시 핑크는 오렌지 빛이 많이 돌고 선셋은 거기 핑크가 살짝 더 들어간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입술에 올렸을 때 컬러가 너무 비슷해서 놀랐어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는지 진짜 이해가 좀 됐던 게 컬러가 너무 비슷한데 여기서 정말 똑같은 거는 바로 컬러뿐이고 제형은 완전 달라요. 헬시 핑크는 여러분 되게 쫀쫀하면서 오일감도 좀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입술에 발랐을 때 보습감이 확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막 립밤처럼 오래가는 건 아니었고 이 선셋은 올렸을 때 약간 얇은 기름막에 씌워지는 그런 느낌 아세요? 그래서 이거는 입술에 정말 전혀 지속력이 없어가지고 볼에 올려서 사용했을 때가 오히려 훨씬 더 예뻤어요. 특히 여러분 이 헬시 핑크 있잖아요. 입술 라인 거뭇거뭇한 거 커버해주고 바르면은 진짜 여리여리 그 자체. 나 지금 자다 나왔는데 입술 토끼혀야 막 이런 느낌으로 가능한 정말 왜 품절 대란 나는 자켓 너무 예뻐요. 근데 어쨌든 선셋이 컬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위 호환템으로 완전 인정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인정 패치를 하나씩 드릴게요. 그다음은 여러분 요 나스의 섹스 어필 대 요 VDL의 바운싱 피치. 이거는 근데 제가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컬러가 되게 달라가지고 이게 왜 고려미 저렴이로 유명해졌지 싶더라고요. 요 나스가 워낙에 컬러가 예쁘기로 유명하니까 아 그래도 좀 비슷한 게 이렇게 유명해졌나? 컬러를 비교해보면은 바운싱 피치는 흰기 핑크기가 확 올라오는 라이트한 컬러고 요 섹스 어필은 붉은기가 좀 더 있고 컬러감이 더 있더라고요. 제형은 요 VDL이 좀 더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돼요. 양쪽 얼굴을 올려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컬러가 다른 게 비교가 되죠. 둘 다 일단 컬러는 예쁜데 여러분 이 섹스 어필은 사실 누가 발라도 좀 잘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바운싱 피치는 흰기가 많고 약간 밝은 핑크여가지고 완전 좀 하얀 피부를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발색이 제대로 올라오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베이스 블러셔로 사용해도 되겠고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기준에 막 100% 하이호한 템으로 있죠. 못할 것 같긴 해요. 컬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은 겔란 구슬 파우더 대 롬앤 구슬 파우더. 이 구슬 파우더라는 게 이거 화장품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비주얼이거든요. 이게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겔란 파우더가 리뉴얼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구매해놨는데 얼마 안 지나가지고 롬앤에서 또 구슬 파우더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구슬 파우더 자체는 많이 없으니까 레모나를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일단 역대급 가격 차이인데 이 겔랑이 16만 9천 원인가 그렇고 근데 여기에 뭐 이제 브러쉬까지 포함이에요. 그리고 이 롬앤은 29,900원. 4배가 넘는 가격인데도 일단 그냥 사고 싶었어요. 케이스에서 주는 차이는 확실해요. 롬앤은 스펀지에 돌려서 여는 케이스고 겔랑은 이거 뭐 어디 왕궁 케이스냐고요. 열면은 되게 부드러운 파우더 퍼프가 들어있고 양도 확실히 엄청나요. 롬앤은 글리미 베일, 베리글로우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겔랑 파우더 안에는 이 컬러들이 다 들어있고 거기에 골드랑 그린이 더 들어있어 보이더라고요. 손으로 발랐을 때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게 겔랑이 조금 더 촘촘하고 은은한 느낌이 있다면 롬앤은 하이라이터 같은 펄감이 느껴지는데 브러쉬로 바르면 이 부분도 피부에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더라고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손으로도 부셔봤는데 뭔가 더 수분감이 있다던가 그런 거 없이 되게 비슷했어요. 베리글로우는 확실하게 핑크 끼가 있어가지고 약간 블러셔 위에나 좀 포인트로 쓰기 좋을 것 같고 요 글리미 베일은 그냥 약간 은은한 파우더처럼 이제 기름 처리가 딱 되더라고요. 요 겔랑 파우더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고급감이 돌면서 요것도 딱 기름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파우더를 뭐 밝히고 이런 것보다는 딱 기름 잡는 용으로 쓰는데 그러기에는 둘이 좀 비슷해가지고 요거 하위 호환템으로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요거 두 개를 섞어서 이제 같이 바른다고 해도 요거에 이제 발끝에 가격도 못 비치거든요. 여튼 그 취향차를 좀 골라서 써보면 어떨까. 사실 겔랑 파우더가 그 팩트로 된 것도 되게 비싼데 진짜 좋아가지고 좀 오래 썼거든요.
갖고 싶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헤라에서 진짜 인기 있는 요 누드글로스 란젤이랑 피 바닐라 미규. 요 두 컬러가 코덕트 사이에서 되게 비슷하다고 말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두 컬러 다 사가지고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컬러를 보면은 란젤이가 조금 더 웜하고 바닐라가 약간 덜해 보이죠? 맑은 핑크가 더 보이는 느낌? 헤라는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바르면 살짝 시원한 느낌도 들어요. 근데 두 개 제형이 되게 비슷해요. 무겁지 않으면서 광이 확 돌아가지고 사실 둘 다 평소에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립이에요. 여러분 이거 두 개는 손목에 봤을 때는 컬러가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는데 입술에 올리니까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뭔가 처음 딱 발랐을 때 좀 다르나 했는데 몇 초만 지나니까 제 이제 입술에 있는 색깔도 있어서 그런지 너무 비슷했어요. 농도를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되고 이거는 조금 더 여려요. 이 정도면 진짜 하이호한 템으로 인정할 수 있고 사실 둘 다 제가 진짜 잘 쓰는 립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매트한 거 위에 발랐는데 지금 예쁘죠? 예뻤죠 저 계속? 진짜 촉촉하고 단독으로 발랐을 땐 진짜 토끼혀 그 자체여가지고 이런 립 좋아하시는 분들은 써보세요. 사실 이거 두 개 나왔을 때 진짜 립 잘 만든다 했는데 요렇게 두 개가 또 비슷하다고 말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그 다음은 디올 TT랑 홀리카홀리카의 츄. 디올 블러셔의 대란을 일으켰던 바로 TT의 하이호환템이에요, 여러분. 츄가 TT 특유의 그 자잘한 펄감이랑 핑크 컬러가 되게 느껴졌어요. 이게 여러분 섀도우로 나온 건데 TT랑 이제 비슷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품절로 난리가 나고 그 블러셔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이거 뭔가 스콘이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연락했더니 몇 개 사놨다고 해서 나눔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TT를 단독으로 바른 건데 전 이거를 좀 오래 써왔잖아요. 확실히 다른 점을 알겠던데요? TT는 은은한 핑크에 묘한 코랄 느낌이 있다면은 츄는 확신의 라이트 핑크 느낌이에요. TT에 비해서 흰기가 더 많이 돌고 발색이 엄청 진하게 올라오고 펄이 많아가지고 양 조절을 잘못하면 진짜 과하겠더라고요. TT가 진짜 그 은은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컬러가 진해져도 과하다는 느낌은 안 나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섀도우로 나온 거니까 조금 더 강하게 발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컬러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펄감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좀 하이호환템으로 소문이 났나 싶던데요. 이거는 하이호환템으로 제가 한 50% 정도만 인정할게요. 이렇게 보면 비슷한데 내가 썼을 때는 좀 다름이 많았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전설의 고렴이 저렴이 이 에스티로더의 파운데이션이랑 에뛰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에스티로더 파운데이션은 제가 사연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10년도 더 전쯤이었던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클럽이란 거를 20대 초반에 가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같이 일하는 편집자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때 막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한 2시 정도 지나니까 차도 없고 해가지고 막 늦게까지 지하철 거기서 이제 있다가 딱 5시쯤 첫 차를 탔는데 친구가 너 왜 이렇게 화장이 하나도 안 떴니? 나 이거 썼잖아. 전설의 파데 썼잖아. 그때는 진짜 지속력 하면 이 파데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지속력에서는 진짜 인정을 하는 파데가 바로 이 파데인데 그거에 하이호환템이라고 해서 써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걸로만 화장한 건데 인정. 이 에스티로더 포슬린 컬러고 에뛰드는 17C1 컬러인데 비교를 해보면은 딱 뭔가 웜쿨 나뉜 느낌이죠. 이 컬러로 비교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 다른 컬러들도 많이 써봤는데 컬러로는 에뛰드가 더 마음에 들어요. 제형이 비슷한데 에스티로더가 조금 더 묽고 에뛰드가 살짝 더 제형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더 촉촉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픽싱이 진짜 빨리 돼가지고 막 쿠션 바를 때 이렇게 발라놓고 바르잖아요. 한쪽씩 발라야 돼, 한쪽씩. 이 에뛰드 파데가 일단 그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사용감부터 비슷하고 커버력도 너무 좋고 다크닝도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도 정말 비슷해가지고 이거는 하이호한템 영혼 끌어서 인정입니다. 저는 여러분 입생로랑 아르마니, 맥 이런 쿠션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 확실히 베이스 비싼 거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에뛰드 이거 인기 엄청 많죠. 이거는 정말 인정이에요.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모나들 오늘 제가 고렴이 저렴이 이렇게 비교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여러분 같은 하늘에 똑같은 색은 없다고 하위 호환템이어도 컬러가 약간 다 다르더라고요. 네모나들이 궁금했던 부분이셨다면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근 댓글에는 최대한 꼭 댓글 달도록 노력할게요. 오늘도 네모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